우리 남편님이 예배를 몇번 빼먹고 참석을 안 하더니 당장 탈이 났어요. 그래서 저기 저 하나님은 예배를 빼먹고 그러면 당장 치십니다. 예배를 한 서너 번 빼먹더니 당장 쳐서는 토하고 안 좋아서 이제 한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, 차도가 있지만 이제 속을 좀 다스려야 되니까 우선 그저 기름기가 적은 닭을 백숙으로 이렇게 찜통에 삶아가지고 쪄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찢어서 이제 푹 한번 더 냉이 넣고, 냉이는 간 해독에도 좋고 이렇게 해독 작용을 있죠.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술, 알코올 이런 거간 해독에 좋아요. 그래서 어떤 해독 작용도 있고, 그러니까 냉이 좀 넣고 이렇게 자색 고구마를 믹서에 자색 고구마 밥을 믹서에 귀지가 들어있고, 그러니까 찰옥수수 들어있고 딱딱하니까 믹서에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한 소금 끓여서는 부드럽게 해서 지금 남편도 주고 우리 가족도 아침에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.